하나, 둘, 셋, 헬로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몇 편을 다 코첼라 브이로그랑 코첼라 준비하는 브이로그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코첼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코첼라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아꼈는지, 그리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거를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열리는 거의 최대 규모 페스티벌 중에 하나의 엄청 유명한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코첼라는 금, 토, 일요일에만 2주 동안 같은 라인업으로 같은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페스티벌에 비해서 라인업 규모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규모도 굉장히 커서 거기에 올라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이번에는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너 중한 명으로 서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진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코첼라를 갈때 보통 1주 차에 가시든지 2주 차에 가시든지 티켓을 선택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셀럽들이나 유튜버들, 틱톡커들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다첫 주에 많이 간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2주 차 티켓을 샀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똑같은 페스티벌인데 1주차 티켓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2주차에 비해서. VIP 티켓이 있고 일반 티켓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VIP 티켓으로 살지 일반 티켓으로 살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후기를 살펴봤을 때는 크게 베네핏이 없어서, 다른 점, 일반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는 VIP 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휴게 공간이. 근데 거기는 뭐 화장실도 따로 있고, 뭐 에어컨이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바도 따로 있고, 공연을 보러 가려면 그 공연장으로 어차피 나가야 되기 때문에 VIP랑 뭐 일반 티켓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저희가 리뷰를 보고 저희도 일반 티켓을 샀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을 가서 알게 된게그 공연을 보는 그 구역도 VIP가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 또 있더라고요.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팬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 그렇게 좀 공연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고,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 저거를 알았더라면 우리도 VIP로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주차 거를 샀고요. 일반 티켓을 샀어요. 저희는 셔틀버스가 포함되어 있는 티켓을 샀어요. 코첼라 기간 동안에 코첼라 공연장이랑, 그 다음에 코첼라 주변에 있는 호텔들을 갈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티켓이 있고, 셔틀버스 패스가 포함이 되지 않는 티켓이 있는데, 그 셔틀버스 패스를 따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구매하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사는 게더 좋거든요. 둘이 합쳐서 197,162원에 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토스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이거 토스 광고 아니고요. 외화 결제 페이백 시스템이 있어요. 53,361원을 페이백을 받았어요. 둘을 나누면은 인당 871,900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페스티벌 티켓이 보통 한 2, 30만 원 하잖아요. 뭐 10만 원대인 페스티벌도 있고, 근데 여기 봤을 땐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페스티벌은 3일 동안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3일 티켓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EDM 페스티벌 가면은 유명한 DJ들이 오고, 뭐 힙합 페스티벌 가면은 유명한 래퍼들이 오지만, 이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은 유명한 밴드, 유명한 래퍼, 모든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다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전좀 라인업 부분에서도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일일권, 뭐 양일권 이렇게 주최 측 자체에서 그렇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건 3일을 다 가는 것밖에 없어서, 만약에 나는 1일만 가고 싶은데 이틀만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거의 다 중고거래 해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페스티벌이 그렇지만 일찍 살수록 더 싸요. 코첼라는 그 티켓 오픈을 거의 한 1년 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라인업이 정해지기 전에 얼리버드로 사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샀어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명 기준 100만 원 그냥 티켓값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할 준비를 하시는 게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숙소를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잡았어요. 저희는 이 에어비앤비도 사실 못 구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저희가 직전에 구했기 때문에 그 주변 숙소가 다 너무 비싸고
다 매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호텔들은 다 매진이었고, 그래서 호텔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지역에 호텔들이랑 코첼라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지 않으면 호텔값이 거의 2배, 3배, 크게는 막 거의 4배까지 나요. 두 달 전쯤에 숙소를 알아봤을 때는 거의 다 매진이어서 사실 비싼 가격으로도 호텔은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찾아봤죠. 순서대로 찾으면 호텔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리조트,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순으로. 근데 이것도 에어비앤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해요. 아예 뭐 주택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비싸겠죠. 웬만큼 좋은 호텔은 다 코첼라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호텔을 가시고 싶으시면은 미리부터 코첼라 티켓을 끊으실 때 호텔이 돼 있는 패키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협업하는 호텔들은 다 셔틀버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들 기준으로 그 주변 호텔들을 좀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걸어서 그 호텔까지 가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겠죠. 숙소도 안 정해졌는데 저희가 그냥 셔틀버스가 그 주변 모든 호텔 다 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끊었는데, 페스티벌장이랑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구했어요. 셔틀버스가 가는 호텔이 우리가 묵는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페스티벌장보다 우리 숙소가 페스티벌이랑 더 가까워. 그 코첼라 장까지 한 차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였고, 셔틀버스로 가는 제일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호텔은 20, 30분 거리. 숙소를 구하실 분들은 그 셔틀버스가 가는 동네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우버로도 충분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시던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숙소 옵션이 뭐가 있냐면 캠핑이 있어요. 근데 그 캠핑도 코첼라 사이트 안에서 하는 캠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 지역에 캠핑장들이 또 있어요. 숙소는 솔직히 본인이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엄청 큰 가정집에 방 하나를 빌렸어요. 방 하나에 그 다음에 욕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욕실은 옆방 사람들이랑 쉐어하는 욕실이었고, 그때 시즌에는 그렇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많이 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떼돈 벌 수 있는데 방 하나 그냥 빌려줘도. 바로 옆방에 또 그 코첼라 가는 그 투숙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쉐어하는 욕실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또 다른 욕실을 쓰고, 집이 워낙 넓었어가지고 그 욕실도 마주칠 일이 없었어. 그 방이랑 같이 쓰는데도 3박에 184만 4,633원이었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토스로 페이백을 받아서 55,959원을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당 따지면 91만 337원. 근데 막 진짜 싸게 가려고 하시면, 사실 뭐 캠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캠핑 사이트를 예약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캠핑존 하나랑 그 차 주차장 하나 이렇게 공간을 부여를 받는데, 뭐 차 공간만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받아서 거기서 뭐 캠핑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컨디션 조절 측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지붕과 벽이 있는 곳에서 자고 싶다라는 기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에서 그런 기준이시라면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숙소 값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캠핑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셔틀 절대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끊으시는 분들이 후회도 하시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도 보거나 아니면 외식을 페스티벌상 내 아니고 외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텔 주변에는 다 뭐 마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캠핑하시는 분들은 셔틀패스를 구매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후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비행기인데, 저희가 좀 가격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토론토에서 LA까지는 사실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거리도 비행기로 4-5시간 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다 그럼 비행기값 왕복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희가 낸 금액을 얘기를 드리자면 둘이서 123만 707원, 그런데 토스 또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36,536원을 받았고, 인당 597,000원에 끊은 거죠. 그 LA 공항에서 코첼라 동네까지도 또 차로 안 막히면 3시간 정도 걸리고 막히면 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항버스를 또 끊었어요. 그래서 이 공항버스는 그 코첼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LA Lex to Coachella Camp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항버스를 파는 칸이 있어요. 만약 이거를 뭐 사이트로 못 찾겠다 하시면 그냥 구글에다가 코첼라 LA Lex
셔틀 패스 이렇게 치면은 바로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공항에서 코첼라 가는 티켓도 하나 사시고, 만약에 돌아오시는 것도 버스를 타신다 하면 그건 두 번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랑 시간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복으로 둘이 합쳐서 483,815원이었고 9,567원을 페이백을 받았고요. 인당 237,114원.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아까 말한 그냥 그 주변 공간을 도는 셔틀이랑 이 공항버스는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 끊으셔야 된다는 점이랑,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면 코첼라 공항에서 그 캠프까지는 저는 그냥 이 공항버스를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끊어서 가시라. 미국을 가시려면 비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비자를 그 전에 받은 게 있어요. 미국 비자는 한번 받으면 5년 가요. 그 비자를 받아야지만 한국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출발 못하고 티켓 숙소 다 해놓고서는 미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받으셔야 되고, 그건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아마 72시간 안에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한 2-3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유심은 사실 한국에서 오시면은 그냥 공항 거기 유심센터에서 하시고 오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네이버 같은데 하시면은 QR코드로 이심을 다운만 받으시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이버에서 샀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짜잘하게 나갈 돈들은 먹는 거랑 술값밖에 없는데, 워낙 그 코첼라의 악명 높은 물가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페스티벌장 가면 다 모든 게 비싸잖아요. 근데 코첼라는 얼마나 비싸냐면 레모네이드 한 잔에 2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국도 물가가 비싸니까, 이건 저희만의 팁인데, 여기 이제 너무 든돈이 너무 많으니까 식비까지 한 끼에 막 몇만원씩 5만원 10만원씩 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컵밥이랑 그 다음에 컵라면을 엄청 사갔어요. 이거 덕분에 저희가 맞아. 식비를 진짜 많이 아꼈어요. 코첼라 내부 이외에 바깥에서 먹은 외식은 한 번? 밖에 없었어요. 코첼라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운이 좋게도 그 에어비앤비에서 간식을 진짜 많이 제공을 해줘서, 저희는 사실 그 숙소에 있을 때는 거기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해주는 간식이랑 맞아. 저희가 싸온 컵밥이랑 컵라면을 먹었고, 이제 코첼라 장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바깥에서 외식한 금액이었는데 4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당 한 끼당 한 2만원 정도는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뭘 먹냐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외식 부분은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평균보다 싼 가격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먹는 식사비. 페스티벌 장 안에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음료수가 한 잔에 2만원이다. 그리고 음식도 감자튀김 하나에 2만원, 치킨 뭐 이런 거 먹는다 하면은 뭐 하나당 3만원. 뭐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한 끼를 페스티벌장에서 먹는다. 둘이서. 인당 4만원씩은 들어요. 최소. 그리고 이제 술. 페스티벌장 안에서도 술을 살 수 있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레모네이드 한 잔에 2만원인데 술이 싸겠어요? 당연히 술도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술을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페스티벌 가기 전에 진탕 먹고 페스티벌을 갔죠. 페스티벌이 시작은 점심 12시부터 해요. 근데 사실 진짜 유명한 라인업은 한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낮에 가면은 진짜 햇빛이 너무 세고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이 페스티벌은 사실 마지막 공연까지 다 보면 1시, 2시에 끝나요. 새벽 2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점심 12시에 가는데 새벽 2시까지 못 버텨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텨요. 그게 체력이 안 돼요. 너무 덥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4-5시에 입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장하기 전에 미리 다 술을 먹고 밥도 미리 다 저녁까지 어느 정도 먹고 페스티벌장을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이로그 보시면 뭐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저희 보고 막 어떻게 버티세요 하는데, 저희는 가기 전에 이미 다 저녁을 먹고 갔어요. 페스티벌장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항 면세점에서 술을 사세요. 공항 면세점에 술이 싸잖아요. 숙소에서 술을 미리 다 때리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있는데, 조그마한 공병 같은 거에다가 술을 숨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공병에다 술을 숨겨갔고, 근데 그건 이제 걸리면은 뺏기는 거고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무슨 당연히 막 이따만한 술 한 병을 가져가면 당연히 걸리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소화하는 건 막 엄청 열심히 숨기지 않아도 그냥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는 솔직히 뭐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이제 술을 사 드시면 되는데 레모네이드 한 잔에 2만 원이면 술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술값으로는 3일 동안 7만 2천 원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또 너무 운이 좋게도 그 에어비앤비 측에서 또 술을 제공을 해줬어요. 약간 달달하고 맛있는 탄산이 있는 그런 술들을 캔으로 가득 냉장고를 채워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것도 먹었기 때문에 술값도 이제 적게 들었고 티켓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는 아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없어요. 근데 음식이나 술값은 저희처럼 이렇게 아끼려고 치면은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컵라면 사오면은 컵라면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끼 먹으면 최소 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세 끼를 만약에 먹는다고 쳐봐. 세 끼를 외식만 해. 그러면은 뭐 2만원, 3만원, 2만원 하면 하루에 세 끼 해서 10만원. 거의 대부분 다 우버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버비는 사실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면은 막 두 배, 세 배씩 오르고 사람들이 적게 부르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는 사실 각 숙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버가 보통 뭐 편도에 한 3만원 셔틀버스가 가는 곳에서 숙소를 묵으셔서 셔틀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쓴 금액은 이 정도고요. 한국에서는 코첼라가 그렇게 유명한 페스티벌이 아니니까 저 돈 주고 페스티벌을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코첼라 자체가 버킷리스트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희는 워낙 페스티벌 자체를 평소에도 즐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그 돈 주고도 갈만한가요? 그거는 본인에 따라 다르겠죠. 페스티벌 얼마나 즐기시냐. 그리고 거기 페스티벌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을 얼마나 좋아하냐. 막 난 케이팝밖에 안 들어. 난 한국 가수밖에 몰라. 그럼 거기 가면 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럼 그냥 그 아티스트 콘서트를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낫죠. 저희는 거기 안에서 정말 많은 공연들을 보면서 와 진짜 내가 평생에 다 볼 아티스트를 이 코첼라 공연 동안 다 봤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공연을 봐서 저희는 사실 콘서트 한 10개 다녀온 맞아. 느낌이라서 저희는 전혀 아까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는 너무너무 만족했고 사실 저희는 내년에도 갈 생각이 있긴 해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꼭 금액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페스티벌 내부에서의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했듯이 첫 그 오픈은 12시에 시작을 해요. 페스티벌이 근데 이제 첫 번째 날 12시에 땡 치고 들어갈 때 그 거기 안에서 굿즈를 판단 말이에요. 아티스트 굿즈, 코첼라 굿즈를 파는데 다 경쟁력이 치열해서 다 엄청 뛰어가거든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가수의 굿즈가 있다, 진짜 원하는 코첼라 굿즈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뒤에는 굿즈들이 많이 품절이 돼가지고 그 뒤에는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고 싶은 굿즈는 못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본인이 그 타임테이블을 좀 보면서 그 시간 조절을 계획을 미리 하셔가지고 아 12시에 이 사람 뭐 그 중간에 또 없다 그러면 좀 숙소 가서 쉬었다가 좀 피크타임 때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본인은 너무 힘든데 숙소까지 가기도 힘들고 캠핑도 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 실내 공연장들이 있어요. 네? 에어컨이 되게 빵빵해요. 그래서 이제 돗자리를 챙겨오거나 아니면 그 에어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페스티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짬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챙겨오시는 분들은 한숨 주무시다가 맞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공연 있으면 다시 나가고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본 게 캠핑은 캠핑카를 끌고 가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운전을 본인이 잘하시거나 하면은 난 사실 캠핑카를 빌리는 것도 맞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캠핑카를 빌리면 그 안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그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차 안에 딸려있지 그러면은 나는 좀 캠핑도 약간 로망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첼라 갔다 온 경비랑 꿀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년에 코첼라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